오늘 시장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한국투자증권 제주지점 오승주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증시 상승 하락 보합 가운데 어떻게 출발할까요? 예, 금일 우리나라 증시는 하락 출발을 예상합니다. 네, 어느 정도 주말 사이에 좀 그런 하방 압력을 받을 만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하락 출발 전망하시는 이유도 함께 말씀해 주시죠. 예, 금요일 미국 시장에서 거래되었던 대표 항공물 ETF인 EWY가 마이너스 0.3% 하락세로 마감하였고, 역외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195원으로 하락세로 마감하였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에 힌트를 얻을 수 있는 환율과 ETF, 그리고 미국 증시의 흐름을 감안했을 때 하락 출발을 예상케 합니다. 금요일 미국 시장 및 주말 사이의 특징적인 모습은 첫 번째, 지정학적 이슈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러시아와 미국 실무진이 협상의 자리를 갖는다고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 증시에는 지속적으로 발목을 잡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는 암호자산 가격 하락을 들 수 있습니다. 한 차례 기술적인 반등도 나왔었지만 며칠간 지속 약세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위험자산 선호에 대한 시그널이 약함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으로는 금 가격의 상승입니다. 금 가격이 최근 은근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인플레이션 자산인데요. 지정학적 이슈가 있어서 그런지 최근 온스당 1,900불 근처까지 상승 중에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아직까지 지정학적 이슈,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등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가시질 않고 있기에 편안한 구간은 아닙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다임 사이클에 상승할 수 있는 업종 및 주식으로 리밸런싱하는 기회로 삼는 기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지금 뭐 러시아가 계속해서 공격 날짜를 바꾸고 있는 가운데 EU 쪽에서는 그래도 회담을 가지려는 외교적 노력이 나오고는 있지만 변동성이 크다, 리밸런싱을 가져보자라고 하셨는데 어떤 종목 담고 어떤 종목 좀 내보내볼까요? 네, 오늘 시장이 출발이 만만치는 않을 것이기에 향후 반등 시에 참고해보면 좋을 아이디어로 삼고 리밸런싱 혹은 추가 매수하는 데 참고해보면 좋을 듯 하고요. 오늘 크게 세 가지 투자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음식료 업종을 매수하는 전략입니다.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화두입니다. 먹거리와 관련된 제품 가격 인상 소식이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라면, 밀가루, 장류, 커피에 이어서 지난주 소주 가격 인상 뉴스까지 나왔습니다. 이는 음식료 비즈니스 기업군의 이익과 마진을 떠나서 일단은 매출을 상향시키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음식료 업종에서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인 주식을 잘 선별 후 매수해 놓은다면 향후 원자재 가격 하락 사이클에 크게 시세가 불출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중에서 CJ 프레시웨이를 긍정적으로 봅니다. CJ 그룹의 식자재 유통 및 푸드 서비스를 하는 기업입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적자를 보였지만 저수익 거래처 조정, 판가 인상 등 비용 절감 및 영업 효율화로 작년에는 500억대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시키며 턴어라운드에 성공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올해에는 증권가에서는 CJ 프레시웨이의 영업이익을 800억대를 전망하고 있어 현재 시가총액 4,600억대, 즉 PER 5배 수준은 향후에 업사이드가 충분하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로는 스마트카 관련 기업을 보자는 의견입니다. 과거 20년간 혁신을 이끌었던 큰 물줄기가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개화시킨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향후 혁신을 이끌 분야로 꼽히는 유력 분야는 자율주행, 즉 단순 자동차에서 모빌리티로의 전환일 것입니다. 자동차가 더욱 똑똑해지면서 다양한 산업에서 혁신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기업은 항상 관심권에 둬야겠습니다. 관련 기업으로는 저는 혜성 DS를 좋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기업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기업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기차 및 자율주행 차로 전환됨에 따라 들어가는 반도체 개체 수가 급증하면서 수혜를 보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혜성 DS에는 ST 마이크론, NXP 등
차량용 반도체 기업의 리드프레임 등 기판을 납품하는 기업으로 공급 부족에 따라 마진 구조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즉, P와 Q가 동시에 개선되고 있습니다.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 1,150억 원으로 현재 시가총액 8,500억 원 수준은 PER 8배 수준으로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투자 전략으로는 미국 소비 관련주를 보자는 의견입니다. 우리나라와 다르게 미국에서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꺾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컨택 주식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확실히 바깥 활동 비중이 높아질 것이기에 이에 수혜를 볼 수 있는 국내 기업을 찾아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중에서 저는 JS 코퍼레이션을 보고 있습니다. 코치, 마이클 코어스 같은 핸드백 OEM 업체이면서 우류 OEM 사업까지 진출하면서 향후 미국 소비 성장의 결을 같이하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의 매력은 뭐니뭐니 해도 밸류에이션입니다. 약진통상이라는 의류 OEM 업체 인수 효과를 통해 작년 600억 대, 올해에는 700억 대의 영업이익을 예상하는데요. 현재 시가총액이 3,200억 수준으로 PR 4배에서 5배 수준이기에 업사이드가 충분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네.